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브 오디션반에 다니고 있는 17살 현승입니다. 이번 제 브이로그에서는 파이브 오디션반에 다니며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떻게 연습하고 그리고 기타 다른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저의 일상을 엿보러 가보실까요? Let's get it! 오늘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지원 분야는 저는 랩이 메인이어가지고 랩과 댄스 9번이에요. 오랜만에 오디션 보는데 어떠세요? 너무 떨리고요. 오디션 보면 약간씩 희망을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 희망이 조금 다시 튀어오르고 있어요. 오디션 꿀팁. 시선을 잘 둬야 돼요. 네.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에, 네. 카메라가 없으면 관계자분께 아이 컨택을 하며 하는 게 최고입니다. 네. 오늘 날짜는 목요일. 저희는 버스킹 준비를 위해서 어린 왕자 연습하러 왔어요. 해볼까요? 나 내가 hands up 할 테니까 네가 A 그 뭐지? A hands up 1, 2, 3, go! 촬영 준비하고 의상 갈아입고 화장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촬영 끝. 수고했습니다. 저희는 CLC의 헬리콥터를 촬영하러 갑니다. 이번에 월말 평가를 했는데 이제 미션이 그거였어요. 선생님께서 한 6곡 정도를 내주시고 이제 안무를 두 개씩 따라 인남. 네, 저는 건샷이랑 다이너마이트를 땄는데 두 개 다 되었어요. 저는 올리비아 태양 헬리콥터를 뽑혔습니다. 오디션 반 선생님 개인 레슨 시간. 네, 저는 수요일 7시에 개인 레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출연하셨던데. 네, 저요? 저 네. 출연 잘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니팝 강사 김북이라고 합니다. 따단. 안녕. 세 번째 소감이 어떤가요? 아직 너무 재밌고요. 너무 즐겁고 알찬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승준이 거에 출연하셨던데. 아, 승준이. 저는 그냥 인터뷰를 했죠. 승준이가 제 소감하는데 너무 재밌다고. 아. 아직 너무 재밌고요. 너무 즐겁고 알찬 시간이에요. 그렇죠. 돌리고 이상하게 이리 오세요. 천천히 이쪽 오게. 이쪽 오게. 올려. 내려. 오츠반 단체 수업. 오트 단체에서는 어떤 걸 배우죠? 기본기. 기본기? 재은 선생님의 안무. 제가 랩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알았어. 너 왜 이렇게 예. 아침에 왜 안녕하세요. 따라따라따. 쌤 너무 예뻐요. 예쁘실 비결이 무엇인가요? 비결이요? 네. 춤이요. 춤! 댄스! 여러분, 화요일 8시 재즈 들어오시면 예뻐질 수 있어요. 니 부들부들 왜 하는데, 이랬어. 안녕하세요. 10월 23일 3시입니다. 보컬 미션 클래스 단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미션 클래스가 뭐냐? 토요일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수업인데요. 미션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해가면 되는 것인데 이번 미션이 뭐냐면은 보컬로 팀을 짜요. 노래 한 곡을 완곡합니다. 리드미컬 한 곡으로 하라고 하셨고요. 춤을 같이 추라고 하셨습니다. 라이브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인너의 윌리윌리를 합니다. 댄스 미션 클래스. 미션이 뭐였냐면요. 선생님 안무에 저희 안무를 추가하고 대형까지 해서 이제 하나의 안무를 완성하는 겁니다. 오늘 할 일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이 오디션을 준비해야 돼요.
춤하고 노래랑 랩 이런 것들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 건데요. 오디션 트레이닝반 아이들은 연예인 오디션반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연호반이 되면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요. 수업을 공짜로 하나 더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대박이죠? 보컬을 하나 더 들을 수 있고 랩을 들을 수 있어요. 댄스를 하나 더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왁킹 취미반을 듣고요. 네, 두 번째 혜택이 뭐냐면은 신곡 따기. 아이돌 분들이 컴백이랑 뭐 데뷔랑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희가 그 안무를 따는 겁니다. 진짜 힘들긴 한데 그래도 영상이 올라가는 거니까 다양한 소속사 관계자분들이 저희를 보고 뽑아가실 수도 있고 실력이 이렇게 느는 걸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사실 저는 무엇보다 영상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가지고 저는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거든요. 발표회 때 연호반 같은 경우는 라이브를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연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모두가 한쌀머니 정해보자 호칭 건 너의 미모 질투의 여신도 지금은 12시 28분 뭐 50분까지 춤 연습이랑 옷을 갈아입고 10분 만에 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7살 면승입니다. 네, 모의 오디션이 끝났잖아요. 네.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피드백을 들으셨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춤 정말 많이 늘었다 들었잖아. 왜냐면 그 옛날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늘어야 되는 게 맞죠. 이제 집에 갑니다. 잘하셨나요? 노래 세 곡 준비했는데 한 곡이 너무 늦게 선생님한테 배운 거라서 가사를 다 막 잊어버려가지고 저는 칭찬 하나도 못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슬펐고. 네, 잘하셨나요? 네, 그래서 잘했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죠? 이제 집 갈 것 같아.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왁킹 촬영이 6시 20분인데 까먹어가지고 지금 59분이에요. 5시 59분. 16분입니다. 저는 큰일 났어요. 아, 빨리 가야 돼.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일주일 동안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담도 됐었고 또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했었고 일주일 동안 저의 일상과 파이브 오디션만이 어떤지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좋네요. 네, 그럼 저는 지금까지 파이브 오디션만 17살 유현승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